배고프니까 파스타를 해 먹어 볼까? 옥수수 국수잖아. 옥수수 국수엔 마라탕. 마라탕을 먹을 거야. 5만원이면 마라탕집 가서 네 그릇은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물론 나는 배가 더 큼. 1쪼터에 마라탕 만들기 5만원짜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시켜먹는 게 낫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꿔바로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와우. 많이 불려야 되는구나. 아... 혹시 몰라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뭐야, 이거밖에 없어? 오, it's 마라소스. 마라소스를 통에 소분해 놨어요. 이게 섞어줘야 된대요. 너무 고추 기름만 나올 수 있으니까. 오, 제일 안 익는다는 당면부터 넣어줄게요. 이건 안 익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좀 설렌다. 와, 이 냄새가 진짜 마라탕 냄새예요. 물론 마라탕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마지막 재료. 잘 먹겠습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요. 다 넣고 끓이면 돼가지고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귀찮았던 건 사실이에요. 와. 진짜 사 먹는 거랑 똑같은데 조금 주방에 깨끗한 마라탕집에서 사 먹는 느낌? 너무 맛있어요. 가족분들이 다 마라탕을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사서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풀무원에서 나온 두부면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두부면이에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입에 음식 있을 때 말하지 말랬는데. 지금 좀 싱거우니까 육수를 가득 먹으면 고기랑. 뭐지? 내가 음식을 잘한 건가? 마라탕에 쑥갓 안 넣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쑥갓 넣으시면 향이 달라요. 추천해요, 저는. 마라탕에 쑥갓. 마라탕집 차릴까? 푸주는 과연 익었을지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쫄깃쫄깃? 사실 지금 기분 좋아서 다 맛있어요. 마라는 진짜 좀 스트레스 풀리는 매운맛? 괜찮아요. 내일 모레부터 다시 다이어트 하거든요. 이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 되거든요. 다이어트 하면서 마라탕이 생각난 적은 없는데 이 기억 때문에 하면서 생각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런 면 요리들은 양을 계량하기가 조금...
생각보다 면이 많네. 맛있는 거 먹으면 혼자 먹을 때 좀 외로운 것 같아요. 뭔가 나눠 먹어야 더 맛있는 건데. 부정교가 배워가지고 잘 안 무너져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뭐 어디 거였지? 피콕? 에어프라이어 없으시면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기면 면은 퍼주는데 면을 너무 많이 넣었다. 아, 참 아깝다.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욕심내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욕심을 안 부리는 게 말이 쉽지. 사실 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근데 이런 건 확실해요. 좀 눈앞에 이익을 쫓기보다 멀리 봐라. 에. 저처럼 눈앞에 유튜브 수익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마라탕 많이 끓인 것처럼 에. 이러면 탈락이 돼 있거든요. 마라탕 안 드셔보신 분도 계시겠죠? 마라탕은 라면이라기보다 돈코츠 라멘 그 육수에 양꼬치 찍어먹는 아닌가? 한번 이 당면을 먹어볼게요. 저 당면을 잘 못 먹는데. 버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배부른 건 사실이에요. 네. 아우 마라탕 처음 드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후추 알갱이 같은 조그만 알갱이가 있어요. 그거 잘못 씹으면 이제 혀가 싸한 기분. 네. 먹었습니다. 마라탕은 진짜 양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접 가게 가서 먹을 때도 이렇게 저희가 바구니에 고르잖아요. 그때도 이제 감이 안 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이제 가격 보고 흠칫 놀라는 거지. 이 정도 담았으면 1인분만. 이 정도면 1인분 이제 딱 무게 되는데 2만원 나와. 이런 게 마라탕이거든요. 어떻게 마라탕으로 삼행시하고 끝낼까요? 마 느그스장 남천동 살제 라가 임마 느그서장이랑 사우나도 가고 탕도 가고 다 했어. 마파두부 덮밥 먹고 싶다. 라조기에 먹고 싶다. 탕수육도 괜찮았죠. 중식 퍼레이드. 아이 거참.